가족분들에게 나 개그맨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떠셨을지 좀 궁금해요. 아버님은 뭐 뭘 집어 던지시긴 했는데 뭘 집어 던지셨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요. 형한테 집어 던진 건가요? 저는 멀리 있어서 괜찮아요. 아니 일단 저도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. 잠깐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광고를 그 해만 7~8개를 찍고 우와 대박. 그리고 거기서 얻은 모든 수입을 집안 문제 해결하는 데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막 뭐 집어 던지셨던 아버지가 여러 군데 좀 나와라 이렇게 이제 반응이 다 바뀌었죠. 아버지 사업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때 뿔뿔이 식구들이 흩어지게 됐어요. 나머지 식구들은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. 동생이 그때 한 5학년, 6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. 근데 그 동생은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그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저는 좀 컸기 때문에 아버지랑 둘이 학교를 다녔고요. 어머니는 다른 집에 일을 도와주러 가신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만 잘 알고 지내던 약국 약사 부부께서 동생은 한 1~2년 정도는 맡아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때 동생이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아마 동생은 그때 어머님이나 아버님 저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었을 거예요.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런 사실을 동생이 알면 슬퍼할 것 같으니까 알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아, 아버지, 형, 엄마가 어디 계셨는지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확히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. 저희 어머니와 저희 딸 셋도 똑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. 막내는 외삼촌 댁으로 또 엄마와 양희경, 저 이렇게 엄마 친구네 문간방으로 네 그렇게 흩어졌던 기억이 있죠. 네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. 네 주변에서. 양희은 선배님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 이겨내시고 하신 사연 여러 곳에서 제가 들어서 항상 존경하고 아침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. 옆에서 같이 하시는 건 아니죠? 듣고 잘 듣고 거죠? 있다. 잘 듣고 있습니다.